아멘.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네,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 대원들이 고성 땅에서 지금 마을 잔치를 진행 중이고 곧 이어서 집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소원함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예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중등부가 속초로 수련회를 떠났고 내일은 소년부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앞서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섭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도록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뷔페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드시게 됩니까? 보통 이제 습이나 아니면 샐러드를 먼저 드실 텐데요. 그러나 저는 샐러드부터 먹지 않습니다. 예, 저는 고기부터 먹습니다. 비싼 돈 들여가면서 왜 풀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제 뭐 돈보다도 일단 제 몸이 고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또 야채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야채를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야채를 찾아서 먹기도 하는데요. 그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시작한 샐러드가 닭가슴살 샐러드 아니면 연어가 들어가 있는 샐러드를 먹습니다. 그냥 풀만으로는 먹지 않습니다. 풀만 먹기에는 제 몸이 그다지 반기질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채소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연어를 더 많이 넣어서 샐러드인지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샐러드를 먹는데 제가 성공을 했는데요. 아마 제 몸의 60%는 물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일 것 같습니다. 야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제가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제가 좀 연어와 닭가슴살을 좋아합니다. 특히 연어를 좀 제가 좋아하는데요. 육즙이 살아있는 그 부드러운 그 연어에 그 로메인 같은 채소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먹게 되면 그 육즙이 이렇게 살아있고 아주 그 향과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사실 연어 샐러드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연어로 된 뭐 연어 초밥, 연어 스테이크, 연어로 만들어진 모든 음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시작부터 밤 이야기를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연어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연어를 이야기 꺼냈습니다. 사실 음식 연어는 맛도 좋지만 사실은 그 연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연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특히 연어는 그 모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계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 연어는 부화한 지 몇 주만 지나게 되면 그 태어났던 아래에서 깬 그 개천을 떠나서 강을 거슬러 강을 내려서 예,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3, 4년쯤인가요? 바다에서 예, 막 크게 되죠. 그래서 크게는 1m 정도 되게끔 연어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연어는 그 바다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내려왔던 그 강을 거슬려 개천을 올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 연어가 얼마나 그 모천 회귀 본능이 심한지 알아보려고 조금 장난기 있는 그런 그 동물 뭐죠? 동물 학자들이 그 연어를 이렇게 잡아서 폭포 위에다가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어가 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로 점프를 하면서 기어코 폭포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 그 고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욕망과 열망이 아주 가득한 그런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가 찾아가는 고향의 길은 사실은 죽음의 길입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죽기도 할 뿐더러 가게 되면 알을 낳고 난 다음에는 곧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인간의 삶 또한 죽음을 앞둘 때는 고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주에 가면 통일동산이라는 곳이 있죠. 파주 전망대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요. 그 북한 땅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통일 그 전망대 그 통일동산입니다. 그래서 통일동산에는 북한의 고향을 두신 분들이 내가 몸이라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내가 그 땅을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안치되어 있는 곳,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통일 전망대 통일동산이죠. 죽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향의 사전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는 태어나 자라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느끼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향은 태어난 곳이거나 또는 자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아서 가보고 싶고 내 마음속에 정답게 느껴지는 곳이 고향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는 육체가 태어나 자란 곳이지만 두 번째 의미의 고향은 정서적인 고향,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느끼는 그런 고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고향이 과연 어디일까요? 사실은 그 고향이 평안하고 안락했던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올려라 보다 보면 자신이 지금 있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성장시켜주었던 고통의 땅,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고향은 고통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진 자리이고 아주 기억에 남아있는 자리이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했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정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곳 말고 여러분이 젊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그 믿음의 고향, 생각나는 그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촌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고향에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은 참 행복한 분이죠. 예. 이 고향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연어처럼 다시 곳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지난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고향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그냥 행복하기만 했고 늘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던 곳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믿음의 그 고향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늘 생각나는 믿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늘 기도했던 곳, 사실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만났던 믿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면 또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으면 저는 그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과거와 동일한 환경과 시간이 아니기에 그때와 동일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그때를 회상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곳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영적인 믿음의 고향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어디인 것 같습니까? 다윗의 영적인 고향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광야로라는 제목입니다. 육체적인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다윗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게 해주었던 그 광야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다윗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시작된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정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사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압살롬을 참으로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그 역보인 그 압논이라는 형을 죽이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미움을 사서 귀향을 가게 되죠.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되나 여전히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처지가 되었죠. 근데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 앞에서 압제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 신원을 송사해 주면서 다윗에게 가했던 마음을 자기에게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김으로 인해서 헤브론이 갖고 있었던 헤브론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과 함께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다윗이 압살롬의 그 공격에서 순순히 그 땅을 내어주고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역 앞에 그 왕의 자리도 부모의 자리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사람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왕과 모든 백성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이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도 울었겠죠. 풍요의 상징, 성공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왕좌를 내려놓고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슬픔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아들에게조차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죠. 다윗 시대는 끝났다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가는 길을 그냥 모른 척하며 보냈을 겁니다. 오직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소수의 백성들만이 이 상황을 슬피 울며 광야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다윗처럼 광야길로 가는 곳에 아무런 사람들의 동조도 없이 또는 동정도 없이 그렇게 홀로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홀로 그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패배의 그 길을 그렇게 뒷걸음질 치며 가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다윗은 참으로 고통의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16장 7절 8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네,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막 흙을 뿌리면서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라, 이 저주받을 자야 가라. 네 죄가 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 다윗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이 시므이의 저주는 사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다윗은 더 이상 가망이 없죠. 그 마음이 이제는 다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다.
도무지 다윗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패배자일 뿐이죠. 다윗은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광야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죄 때문이죠. 결국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은 심판을 받게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은 세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가나안은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땅을 빼앗고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면서 왕좌에 앉아있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은 승리자여 영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과 그 만져짐이 다윗의 삶 속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영광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루살렘의 그 자리는 실패와 고통의 자리였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은 결코 경건한 소년 그 다윗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은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그리고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은 오히려 실패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 예루살렘에서 끄집어 내시고자 합니다. 왕으로 있었지만 많은 사람을 통치하고 윗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서 오늘 광야길로 가게 하죠. 사실 압살롬의 승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압살롬은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누가 승리했냐 누가 실패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 죄인의 신분으로 광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막다른 길에서 이 다윗을 불러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삶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만들어지는 광야일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이 선택되어진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길이라면 희망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길이라면 그 길 위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고생이 가득하고 죽을 위험이 도사리는 이 광야가 여러분 어째서 희망이 있는 땅이겠습니까? 이유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어원을 따져보게 되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는 그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미드바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지키던 다윗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과 교제해 주셨죠. 하나님이 다윗을 풍요의 땅 예루살렘이 아닌 이 빈곤의 땅, 고통의 땅인 광야로 불러내시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광야로 내려가는 다윗의 발걸음은 여러분 회복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요즘은 막 힐링 많이 하죠. 어쩌면 힐링의 길입니다. 회복을 위한 다윗의 길이 이 광야의 길입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다윗의 모습.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광야길에 다윗은 들어가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왕이긴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무더위와 고통과 배고픔이 있는 그 광야를 이방 장수들과 함께 유대 광야를 헤맸던 그 다윗의 그 광야, 하나님은 다시 그 다윗을 그 광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자신을 낮추는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리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결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있었던 자리,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는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애당초 약속했던 그 왕으로, 존귀한 왕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없는 땅이기에 하나님은 다시 처음 시작했던 그 광야의 자리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결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불러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믿음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세워질 것이라고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백성이 죄를 범했다고 멸하시면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인애가 자비가 없어서 백성을 멸망케 했다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우신 그 약속, 다윗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잘못된 아들이라면 그를 고통의 그 광야 가운데서라도 몰아내서 그를 새롭게 세우셔서 다시 죄악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때론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그렇지?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자꾸 나만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간섭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갖습니까? 누구에게 사랑합니까? 누구에게 좀 더 간섭해서 야 이렇게 좀 해라, 왜 이렇게 해라 말합니까? 나는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간섭처럼 보입니다. 요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죠. 지금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무엇이기에 날 이렇게 간섭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이라도 나를 놓지 아니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사르라람을 감찰하시며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왜 관역을 삼으셔서 나를 그렇게 주목합니까? 나를 내가 침을 꼴깍 삼키는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려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내가 얼마나 죄를 져도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해한다고 내가 조금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시도 관심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관역 삼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아침과 저녁마다 우리를 권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관역 삼읍니다.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돌아갈 광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통의 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누가 더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더 나쁜 놈, 아니, 나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더 사실 더 나쁜 짓을 했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죠. 사울은 보십시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정말 다윗과 사울이 다른 거, 다윗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아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당해 궁에서 쫓겨나 광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회복되는 것이죠.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다윗을 복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고통의 땅,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회복의 땅이 된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곳을 돌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전쟁터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요. 다윗에게는 비록 그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났던 당연한 길처럼 보였지만 그의 심판이 결코 영원한 심판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를 다시 광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광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말씀이 있는 곳, 회복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 이 광야는 정말로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쫓겨서 그 광야에서 헤매면서 어떤 시를 썼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자신의 육체가 물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자기의 영혼이 주를 더욱더 간절히 찾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갈급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걸어왔던 광야의 시간을 회상해 보십시오. 다시 걷고 싶지 않은, 다시 걸으면 힘들 것 같은 그 광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분명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랬듯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광야의 길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결코 광야를 피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당신을 광야로 끌어낸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세우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가면 좋겠지만, 내가 기꺼이 네 발 걸어서 가면 좋겠지만, 안전한 지대만 찾아 나서는 용기 없는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광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 발걸음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실 행복한 겁니다. 다시 광야로 발걸음을 내딛는 다윗은 사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눈물과 참회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자신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길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그를 원망해도 압살롬이 그를 쳐도 다윗은 압살롬을 원망하거나 시므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개입하고 있는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다윗은 주변의 상황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쉽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야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 광야에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도권,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과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삶에 개입해달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광야와 어려운 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울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울 때에는 그 벼랑 끝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벼랑 끝에 세웁니다. 여러분,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 붙잡지 않잖아요. 벼랑 끝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커밍맹 목사님이 쓴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이 책에 보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그 벼랑 끝에 서서 먼저 그 광야길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용기가 필요하라고 합니다. 내가에게 힘이 되는 것을 벗어던지고 내가 비빌 언덕과 같은 그 삶을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스스로 기꺼이 나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벼랑 끝에 서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된 것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어두워 보입니다.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길이죠.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이 어둡게 되는 것은 내 등 뒤에서 나를 강하게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 등 뒤에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자만이
그 사막을 강으로 만들고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만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를 향하는 길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광야를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광야를, 고향을 찾는 그 연어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연어는 고향을 향하여 몸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반으로 줍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연어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대가 나오면, 폭포가 나오면 점프를 해서라도 연어는 올라섭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연어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연어처럼 우리 가운데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서 세상을 거슬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몸은 줄어들고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셨던 그 자리를 향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연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정 속에 나타납니다. 다시 가야 할 광야는 고통에 있는 곳이고 자아의 깨어짐이 있는 공간이기에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예루살렘에서 왕로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가 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로 들어서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휴가를 그곳을 향하여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나를 나대도록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던 그곳으로 한번 그 자리로 가보려고 합니다. 국내 좋은 관광지가 있고 해외에 좋은 명소가 있을지라도 그곳을 찾는 것보다 나의 마음의 고향, 나의 믿음의 고향을 찾아서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종환 선생님의 연하라는 소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희망을 찾아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런 광야의 길, 어려움의 길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길이라면 어떤 길이더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이번 휴가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우리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만 된다면 여러분, 바다가 산이 우리 삶에 얼마만큼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곳을 향하여 달려간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